이 왼발을 빨리 오른쪽으로 끌어당기는 연습하면 빨리 오른쪽으로 끌어당기고 빨리 오른쪽으로 끌어당기고 빨리 오른쪽으로 끌어당기고 빨리 오른쪽으로 끌어당기고 이 역방향 연습 되게 빨라질 거라고. 네. 준비. 자, 이번에 이제 정방향 역방향으로 움직여 볼 겁니다. 정방향이 네. 뭔지 아시죠? 정방향. 네. 네, 그쪽 방향 한쪽 계속. 그렇죠. 이게 네. 움직이는 흐름에 대한 방향이죠. 네. 자, 정방향으로 움직여 보고 치고. 그렇죠. 치고 정방향. 둘. 그 왼발 좀 더 작았어야 돼요. 지금 왼발이 좀 더 작았어야 된다. 아, 자, 아, 네. 이것도 안 되잖아. 이거 역방향이죠. 정방향은 중심 이동이 쉬운 거예요. 네. 중심 이동 어렵다 싶다. 쉽다. 이동하는 방향이니까 쉽죠. 네. 쉽게 쉽게 잘 들어가다가 네. 다시 오니까 역방향이잖아요. 그럼 뭐 잘하라고 했어? 아까 말했죠. 왼발을 어디다 붙일 것이냐. 왼발을 얼만큼 붙일 것이냐. 왼발을 얼만큼 붙일 것이냐. 왼발을 어디다 붙일 것이냐. 왼발을 어디다 붙일 것이냐. 그럼 치고 나서 지금 역방향으로 왔을 때 어떻게 써야 돼요? 왼발을 내 몸의 중심에 가장 가까운 위치 오른발 쪽 그쪽으로 딱 붙이면 된단 말이에요. 네. 아 붙이라고요? 붙이면 된단 네. 말이에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붙이면 된다. 네. 때리고 나서 준비하고. 이렇게. 아니죠. 때리고 나서. 이렇게 준비가 됐잖아요. 네. 포괄적으로 다른 데도 봐야 되니까. 네. 이렇게 준비하면 또 좋겠지. 방향전환까지 해서 그래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죠. 뭐 네. 여기만 온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지.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다 봐야 되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준비하는 건데 이렇게 돼서 여기서 다시 일로 중심을 옮기려면 다시 홉스텝으로 절대 옮기기가 힘든 겁니다. 아, 네. 그럼 어떻게 했어야 돼요? 왼발을 오른발 앞에다 붙여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아. 해보세요. 네.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좀 시간까지 재면서 딜레이 시키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해야죠. 이거 쉽다 이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역방향으로 못 움직여. 역방향으로 못 움직인다고 왼발을 못 붙인단 말이에요. 자, 서보세요. 드시고 예.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정방에서 움직여서 쳤단 말이에요. 치고 나서 타임 잡았어요. 저기 그까지 봐야 되니까 한 이 정도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자꾸 이 오른쪽으로 몸을 돌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왼발을 여기다 붙이라고요. 자, 그다음 오른발. 다시 또 역방향으로 가볼 거야. 타임 잡고 왼발 오른발. 그렇죠. 그럼 중심이 좀 오른발로 급격하게 내버린단 말이야. 네. 몸의 회전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그거 아예 못해. 턴! 이거처럼. 그렇지. 오케이. 왼발만 깊숙이 집어넣으면 돼. 네. 중심에 딱 갖다 놓으란 말이야. 네. 다시 자, 치고 정방향. 둘. 치고, 자, 역방향. 아니지. 치고, 자, 역방향. 아니지. 타이밍을 잡아야지. 똑바로 타이밍 잡아. 저기 안 볼 거야? 네. 미리 돌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 그럼 사이스텝으로 가지 그냥. 그게 제일 좋은 거지. 네. 미리 못 돌렸으니까 지금 방향전환 순간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네. 아니 똑바로 타이밍. 똑바로 타이밍. 똑바로 타이밍. 그렇지. 똑바로 타이밍하고 왼발 집어넣어. 그렇지. 왼발 집어넣고 오른발만 벌리단 말이에요. 다른 거 하지 말라고. 네. 타이밍 잡아. 타이밍 잡아. 그렇지. 타이밍 잡아. 턴. 그렇지. 타이밍 잡아. 턴. 타이밍. 그렇지. 타이밍 잡고 왼발 오른발. 그렇지. 타이밍 잡고 왼발 오른발. 오케이. 이렇게 방향전환이 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렇죠? 네. 오른발로 자꾸 움직이려고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회전하는 건 이건 굉장히 늦죠. 네. 이렇게. 정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왼쪽으로 실어놓고 홉스텝 가기에 편하고. 그다음 치고 나서는 이거 돼야 안 돼. 아, 안 됩니다.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번에 오른쪽으로 옮겼죠, 그죠? 네. 중심이동, 그죠? 엄청 시간이 오래 소요되죠. 이게 왼발로 집어넣으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이게 요소에서 곳곳에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와. 네.
응. 오케이? 네. 그런 연습을 하란 말이야. 네. 회전하는 속도도 빨라져? 오른쪽으로 중심을 넘겨주는 것도 굉장히 빨라. 네. 오케이. 네. 정이 됐나요? 정이 되었어? 네. 지금. 또 그러잖아! 또 그러잖아! 또 안 되잖아. 그냥 여기서 딜레이가 되는 게 보인다, 이게. 아유. 또, 이걸로 일어난다, 이걸로 일어나. 이걸로 일어나. 네. 지금 역방향이에요, 정방향이에요? 역방향. 역방향이지. 네. 왼쪽에서 드라이브 치고 내가 다시 리턴하는 과정에서 다시 들어온 거잖아. 네. 그러니까 내 몸의 중심에 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온 거죠. 아, 반대 방향. 그러니까 그게 평소에 들어있는 습관이라니까. 아. 거기서 뭐 0.5초, 뭐 1초, 뭐 그 정도만 딜레이가 돼도 네. 볼에 밀리는 확률이 높습니다. 아.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좀 공격을 계속 압박하고 그런 게 좀 떨어질 수 있어. 네. 어. 그렇게 들어가야죠. 네. 그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점프가 가능해?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점프도 가능하다고. 아. 그 상태로. 방향전환 해놓고서 그냥 바로 점프 해버리는 거야. 이제. 이렇게. 방향전환하고, 점프하고. 그죠? 네. 아. 방향전환하고, 점프하고. 네.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네. 왜? 네. 그것도 가능하지. 네. 이렇게. 너무 잘했다. 네. 자, 정방향. 또 멈춘다. 또 멈춰. 또 빨리 들어와서 멈춰 있다고. 네. 그런 거 하나에서, 야, 요 정도 이렇게 천천히 주는데, 야, 그것도 리드를 못 하? 그런 거 하나에서 다 드러난다니까. 네. 자, 아이고. 야, 이거 볼 너무 늦지 않아? 아이고, 진짜 너무 쉽다. 너무 쉬워. 뭐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고 있어야죠. 네. 약간 이런 느낌 나는 거잖아. 네, 네, 네. 그지? 네. 이미 한번 리듬이 딱 끊어져 버린다고. 그렇지. 또 끊어졌어. 다리 계속 수평. 정방향. 역방향. 그렇죠. 역방향. 왼발 집어넣어. 왼발 더 집어넣어. 오른발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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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집어넣고 오른발 밀어줘. 오른발 밀어줘. 자, 오른발을 밀어주고, 자, 오른발을 밀어주고, 점프! 밀어주고! 안 돼. 응용이 하나도 안 돼. 지금 역방향이에요? 정방향이에요? 역방향입니다. 근데 왜 그래? 자꾸 이렇게 널뛰기를 하냔 말이야, 자꾸. 왜 자꾸 널뛰기를 하냐고. 이거 지금 내가 중심을 무슨 발로 계속 이동시키고 있어? 오른발. 그렇죠. 이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치고 나서 일로 들어간다. 이미 왼쪽으로 중심을 실려 있는 상태라서 오른발을 넘겨주는데 되게 쉬운 거예요. 네. 너무 부드럽고 유연하게 쉽단 말이야. 근데 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잡혔다. 그럼 왼발 집어넣어야 된다고. 이제. 그래야 빨리 이동이 된다고. 그죠? 빨리 이동이 된다고. 역방향으로 오면. 알았죠? 네. 바로. 일단 타이밍 잡아야죠. 타이밍 잡고. 치고 나서 타이밍 잡고. 타이밍 잡고. 아니. 일단 넓혀서 타이밍 잡고. 아니. 넓혀서 타이밍 잡고. 타이밍 잡고. 왼발을 일로 끌어당기라고. 이렇게 이었다 붙여. 다음 들어가. 타이밍 잡고. 타이밍. 그렇지. 타이밍. 너무 불편하잖아. 조금만 해,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네. 저는 제가 빨리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지금 역방향이에요, 정방향이요? 역방향입니다. 역방향이죠. 언더하고 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언더. 둘. 그냥 준비하고 이렇게 오른발만 써봐. 다시. 준비. 준비. 타이밍. 아니.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해보라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해보라고. 언더. 불편하니까. 언더. 그렇지. 둘. 그렇지. 그죠? 지금 역방향인데 안 움직이잖아, 왼발이. 그죠? 네. 네. 잘 서보시고. 타임 잡고. 잡고. 톡. 이러면 한 발로 그냥 쭉 나가. 중심이 급격하게 이동이 된다니까. 바로.
그렇지. 바로. 그렇지. 자, 쉬고. 자, 언더로 간다. 이거 역방향 정방향. 이 정방향입니다. 어. 굳이 왼발 안으로 집어넣어서 오른발을 빨리 옮길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다시. 자, 역방향으로만. 이제. 다시. 아. 왜 이렇게 안 돼? 다시 타이밍 잡고. 옮기고. 그냥 옮겨 그냥. 그냥 타고. 앞꿈치. 앞꿈치 써요. 네. 타이밍 잡고 앞꿈치. 그리고 스텝 차고 나가는 거 많이 빨라질 거야. 역방향으로. 네. 이 왼발을 빨리 오른쪽으로 끌어당기는 연습하면 빨리 오른쪽으로 끌어당기고. 빨리 오른쪽으로 끌어당기고. 빨리 오른쪽으로 끌어당기고. 빨리 오른쪽으로 끌어당기고. 이 역방향 스텝 되게 빨라질 거라고. 네. 사이셉도 여긴 된단 말이야. 네. 그죠? 이거 역방향이 정방향이에요. 정방향, 아, 역방향이요. 역방향이죠. 중심 일로 가는데 일로 오잖아. 네. 그 왼발 빨리 끌어당기잖아. 오른쪽으로. 빨리 끌어당기고. 이게 빨리 가는 거죠. 여긴 돼. 네. 여기가 안 돼, 역방향이. 수평 넓히고. 그렇지. 수평! 그렇지. 수평! 수평! 그렇지. 수평! 그렇지. 자연스러우시려고 한다. 계속 그렇게 움직여. 그렇지. 둘. 그렇지. 왼발 빨리 써. 그렇지. 왼발 차고. 자, 오른발 중심 이동하고. 차고. 그렇지. 차고. 그렇지. 또 왼발 빨리 붙어야지. 오케이? 네. 지금 저는 질문이 있는데, 고시님. 응. 그래서 언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저 역방향으로 왔다고 했어요. 역방향으로 갔을 때. 아, 네. 중심 이동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렇게. 예. 이렇게 타이밍 예. 잡고서 이렇게 들어오고. 근데 지금 수평을 전제하에 지금 하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지만 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언더 중앙하고 나서 팡 뭐 올라올 거 생각해서 이렇게 타이밍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타이밍 잡았으면 어유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바로 또 옮겨주기 위해서 할 수 네. 있겠네. 네. 이렇게 하고서 지금 오른발로 되게 크게 이동했죠. 네. 이거보다는 이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아, 네네. 또 그럴 수도 네네. 있을 거고. 또는 이렇게 타이밍 잡을 수도 있겠네. 언더하고 네. 나서. 네. 뭐 이렇게 잡힐 수도 있겠네. 네. 그죠? 그럼 또 왼발 빨리. 왼발. 오른발을 가깝게 또 네. 붙여서. 네. 또 이게 약간 사이드 스텝 개념으로.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 수비도 해야 되고, 네. 앞에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수평으로 딱 타이밍을 잡았다는 전제 하에 하고 있는 거라는 거. 복식에서는 보통 그게 많으니까 그런 거.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상태로 가게. 그 다음에 네. 들어올 때도 사실 유연한 리듬을 조금 잡아주고 싶은데 네. 이렇게 탕 언더를 하면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네. 남는 시간을 이렇게 어떤 런닝 스텝으로만 그 시간을 호흡하면서 잡을 거냐 라기보다는 네. 우리 변두린이 같은 경우는 약간 홉스텝 느낌으로 좀 연습하시는 게 좋아. 네. 그러니까 한번 제가 솔루션 하나 드릴 테니까 네. 그것도 연습해 보세요. 네. 제가 홉스텝으로 그 다음 동작 타이밍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자, 지금은 뭐 사이드스텝으로 그 다음 동작을 네. 타이밍을 잡으면서 하는 거고. 자, 이런 네. 건 어떤 거 같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미 홉스텝 밟고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 타이밍이잖아요. 네. 지금 어떤 거 같아요? 홉스텝으로? 그렇죠. 네. 뭐 이런 리듬도 좀 많이 연습하면 좋아요. 네. 무조건 그냥 뭐 러닝스텝으로 와서 타이밍 잡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유연한 리듬에 그렇죠. 홉스텝. 그러니까 여기 뭐 홉스텝이 중심 이동을 최대한 느리게 느리게 하는 겁니다. 네. 빨리 하는 게 아니라 네. 러닝 스텝은 좀 빠르죠. 네네. 한번 해볼까요? 홉스텝이요. 네. 안 되죠. 방법은 많은 거예요. 네. 어차피 시간이 남잖아요. 네. 뭐 러닝 스텝으로 와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거고 네. 또는 뭐 계속 사이드스텝으로 오다가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홉스텝으로 하라고 한 거죠. 네. 이렇게 홉스텝으로 이런 느낌이 다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트 선수들 보면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네. 톡! 그렇지. 다 이런 느낌으로 빠지죠? 다음 동작을 자고 그 다음 타이밍 잡고 너무 이거 하지 말고 네. 진짜 미들라인 정도나 뭐 네트 앞에서 뭐 상대방이 치는 상황이다 뭐 그럴 때나 나오는 거지. 여유 있게 언더를 하고 나서 그런 일이 나오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이 많이 유연해져야 되는 거지. 저 한번 따라해보세요. 애들 있잖아. 신나게 뛰어갈 때 애들.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한번 뛰어봐. 그래서 되잖아. 그게 홉스텝 아니야. 지금. 해봐, 계속. 그걸 뒤로 뛰어봐요.
너무 잘하는데? 네. 그거 하란 말이에요. 네. 어,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어, 어. 바로 된다, 다시. 네. 어, 하고 나서 근데 오른발을 먼저 딛고, 네. 오른발을 먼저 안정시키고, 이렇게. 오른발을 치고 나서 한 번 딛고. 아, 한 번 딛고, 한 번 딛고. 짧게, 짧게. 타고 짧게. 그렇지, 오케이. 그 다음에 홉세. 아, 오케이. 아. 어, 조금 되려고 한다. 네, 네. 어, 이거 많이 하면 돼. 네. 다시 한 번만 더. 네. 시간상.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좀 파고들기로 네, 하고, 네, 다시. 네.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치고, 네. 치고. 그렇죠. 중심 많이 주지 않았잖아요. 네. 막았단 말이에요. 그죠? 네. 막고, 이렇게 톡. 어, 이제, 톡.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렇지. 그런 리듬들이 자꾸 자연스러워져야 돼. 이게 빨리 하면 되나요? 조심히. 어, 그렇죠. 네.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됐어? 어, 이게 자꾸 풀어줘야지, 이렇게. 그런 리듬들을 좀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제가 단식 많이 하는 겁니다. 아, 그럼 네. 이런 리듬들 많이, 많이 생길 거예요. 네. 뭐, 어? 이런 거 하지 말고. 아, 네네. 어, 그런 거 해야 될 상황이 있는 겁니다. 네네.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거 아닌데. 네네. 뭐, 들어보였다. 그렇지. 그럼 이런 리듬이 잡히는 거. 그럼! 아. 어, 이런 리듬이 잡히는 거고. 뭐, 때렸다. 어, 어, 그 바로 이런 리듬이 잡히는 거고. 그치, 근데 그 홉스텝 하는 이유가 체력 소모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체력, 리듬 같은. 체력 소모가. 네. 훨씬 적은 것 같아서 이게 보기에 어, 뭐 그럴 수도 있을 네, 것 같긴 한데 네, 네, 네. 근데 그것보다도 어, 그 다음 동작을 연결하기 위해 어떤 시간의 어떤 배분? 유연함? 네, 네. 좀 그런 쪽이 좀 더 가깝다고 아 봐야죠. 연결 동작하기에는 이제 편한 네, 유연함 아, 네. 막 억지 막 힘들어하고 아. 막 너무 빨리만 오려고 하고 아 자 한 번 연습하시고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잘하셨어요 네. 가운데로 와도 그죠? 준비 타이밍 타이밍! 그렇죠. 오케이. 왼발. 세고. 왼발. 왼발. 둘. 오케이. 좀 낮았나요? 네. 좀 편해졌어요? 네. 오케이. 그렇죠. 다시 역방향. 역방향. 아니지. 타이밍 안 잡혔다. 그렇지. 타이밍 잡고. 역방향. 타이밍 잡고. 왼발 턴. 타이밍 잡고. 왼발 턴. 타이밍 잡고! 수평으로 잡고, 그렇지. 수평 잡고, 그렇지. 수평으로 잡아야 여기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정리. 원활한 내용. 그 역동작, 역동작 하는 스텝을 공 없이 연습을 계속 해서 좀 이렇게 부자연스러움 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좀 제가 하나, 보통 이제 저렇게 하고 나서, 역동작 하고 나서 의문인 게, 만약에 했는데 짧으면 한 번 더 가도 돼요, 여기서. 당연하죠. 아, 더 가도 돼요. 시간이 있으면. 있어야 되는 거지. 네, 없으면 점프로 그냥. 어, 당연한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당연하죠. 스텝에 대한 방법이 추가되는 거는 네.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내용이죠.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쨌든, 네. 유연하게 하는 거, 네. 빠르게 하는 거, 네. 그거에 대한 좀 정의를 좀 확실하게 해드렸고, 네. 유연하게 할 때는 중심 이동을 최대한 네. 천천히 해라. 아, 네. 어, 빠르게 할 때는 최대한 짧게 써라. 짧게. 어, 길게 쓰지 마라. 네. 어, 슬라이딩 스텝 많이 하지 마라. 네. 어, 그거랑, 정방향으로 움직일 때, 네. 정방향으로 움직일 때 중심 이동되는 것 괜찮다. 네. 역방향으로 움직일 때. 그렇죠, 그렇죠. 네. 어, 거기에서 어떤 왼발의 움직임이 조금 더 네. 연습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홉스텝? 홉스텝. 어, 홉스텝, 네. 그것 좀 많이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